2021년 공무원 시험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내년 시험 언제 볼까요? 오늘 제가 딱 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공시생이 지원하는 9급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직 9급은 내년에 4월 초 또는 4월 중순 시행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국가직 9급이 두 번을 빼면 4월 초, 4월 중에 치러졌어요. 그 두 번마저도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국가직 9급이 7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 해에 고교 과목이 처음 도입돼가지고 시험 준비 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2020년도에 또 7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져서 그런 겁니다. 2013년도 과목 개편 때문에 늦어졌다면 내년에도 과목 개편 되는데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3년과 2022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3년 과목 개편은 수험생들한테 유예기간을 1년밖에 안 줬고 2022년 과목 개편은 수험생들한테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줬습니다. 왜 유예기간을 1년밖에 안 줬냐고요? 이때 대통령님이 워낙 화끈한 성격이셔가지고 9주 과목 빨리 도입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방제 9급 필기시험은 언제 치러질까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6월에 8번, 5월에 1번, 그리고 8월에 1번 이렇게 치러졌는데요. 8월에 시행된 것도 고교 과목 개편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5월에 시행된 것도 2012년도니까 사실상 6월 시행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공무원분들 선거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너무 과하죠. 여기에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로 2021년부터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은 5월 중순에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이 말 믿고 5월 중순 미뤘다가 실제로는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보더라고요. 제 뒤통수를 치신 거죠. 아무튼 행정안전부가 지방직 9급 시험에 5월 중순 떡밥을 던졌고 6월 초에는 시험을 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5월 시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언해보겠습니다. 2022년 국가직 9급 4월 16일 지방직 9급 5월 21일 땅땅. 2022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일정 언제 확정이 될까요?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때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봅시다. 손만 가지고 걸어야 되나? 두 번째로 7급 공무원 시험은 언제 치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험이 두 번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1차 PSET은 7월 10일, 2차 전문과목 필기시험은 9월 11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가직 7급 1차 PSET은 7월, 전문과목 필기시험은 9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석 때문이죠. 내년 추석이 9월 9일부터 시작이에요. 올해처럼 9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경우 2차 시험 날짜는 올해랑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개인적으로는 추석 이전보다는 추석이 지나서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인사처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간격을 동일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2차 시험이 연기되면 1차 시험도 그만큼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2022년 국가직 7급 1차 7월 16일, 2차 9월 17일, 지방제 7급 10월 15일 당당! 참고로 지방제 7급 필기시험도 8월 시행 떡밥이 있는데요. 국가직 1차랑 2차 사이에 지방제 7급을 본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 뒤통수 치실 건가요? 다음은 9급과 7급을 같이 뽑는 군무원 시험입니다. 군무원 시험은 지금까지 2018년에 8월에 시행했던 때 빼면은 항상 6월 아니면 7월에 시험을 치렀어요. 작년엔 7월 18일, 올해는 7월 24일에 시험을 치렀는데요. 내년 7월에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올해랑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자, 예언해보겠습니다. 2022년 군무원 시험 7월 23일 당당! 세 번째로 경찰 소방 시험 일정입니다. 먼저 경찰 시험은 1년에 보통 두 차례 치러지고요. 많을 때는 세 차례 치러지기도 해요. 두 차례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은 1차는 3월 아니면 4월, 2차는 8월 아니면 9월에 치러졌는데요. 올해는 1차 3월 6일, 2차 8월 21일에 치러졌고요. 작년에 2차가 한 달 늦게 치러지긴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었고요. 원래는 8월 29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일정은 대선, 지방선거, 설날 연휴, 추석 연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3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올해처럼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9월에는 추석 연휴와 7급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8월 시행이 매우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해보겠습니다. 2022년 경찰 1차 3월 26일, 2차 8월 27일 당당! 2022년 경찰 시험 일정은 빠르면 12월 말, 1월 초에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1년에 두 차례 보는 경찰 시험과 달리 소방 시험은 1년에 한 번만 보는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 시험은 항상 국가직 9급과 같은 날 필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소방 시험은 국가직 9급과 같은 날 본 이유는 2013년도에 소방 시험과 국가직 9급을 다른 날 봤다가 소방 시험 체력 시험에 불참자가 대거 발생했어요. 9급 시험생들이 소방 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을 하고 아예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 시험을 본 건데요. 이제 2022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9급 시험 과목과 소방 시험 과목
과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소방시험 일정이 4월 3일로 국가직 구급보다 2주 앞서 치러진 것도 내년 시험제도 개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급수험생의 유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22년 소방시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월 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예언해보겠습니다. 2022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4월 2일 당당! 내년 소방시험의 정확한 시기는 12월 말에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2022년 공무원 시험 일정을 9급, 7급, 경찰, 소방, 공무원 이렇게 예언을 해봤는데요. 말로 들으니까 너무 복잡하시죠? PD님 이거 크게 하나 띄워주시죠. 아무튼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내년 시험 일정이 대략 이 시기에 시행될 거다 이렇게만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맞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여러분들이 9급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9까지 9급까지 7,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셔서 합격의 그 순간을 저희 애들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